네, 황야가 아니라 광야의 토론자들입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재수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대통령 취임 100일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 두 분에게 각각 점수를 매겨 주십사 하면 100점 만점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100점 만점으로 매겼겠죠. 일단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우리 전재수 의원님. 아니, 저희가 야당이라. 네,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정권을 뺏긴 입장이라. 네.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엄청나게 잘못한 뭐 일들이 많은데. 네. 아니, 정권 뺏긴 입장에서 뭔 그렇게 비판을 과하게 하냐. 당신들이 잘못해서 정권 뺏겨놓고 무슨 비판을 그렇게 할 자격이 뭐 그래도 있냐. 점수는 이런 매길 수 있습니다.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점수 당대표도 매기는데요. 뭐. 점수를 네. 적게 주면 야바가 될 것 같아서. 네. 수, 미양, 가로 따지면은 거의 뭐 가 수준이 아닐까. 가. 아니 야박하다고 말하면서 가 점수를 아니, 주는 거는 가는 50점 밑은 없습니다. 25점은 수미양가 범위 안 들어가요. 25점은 그렇습니까? 가가 50점 가가 그 밑에가 50점. 다 가죠. 0점도 50점? 가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가를 별로 50점. 안 맞아 보셨군요. 네. 수미양가의 가 그러니까 낙제점이죠. 네. 우리 이현주 의원 가가 50점인가요? 50점이죠. 50점이라고 매긴다. 야당보다는 네. 더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모르죠. 그건 제가. 네. 몇 점 주시게요? 야, 이건 너무 진짜 어려운 숙제인데요. 저는 뭐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봐주세요. 채점을 안 하시면 점수가 안 나갑니다. 봐주세요. 정말 정말 낙점인데 네, 봐드리겠습니다. 난 차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실책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이거 하나는 진짜 잘했다. 이거는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서 잘했다 하는 거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이현주 의원님. 제가 그건 딱 생각나는 게 네. 있어요. 그 5.18 때 다 끌고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손잡고 내려가신 거. 5.18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물론이고 다 같이 국민의힘 갔죠. 국회의원하고 내각도 많이 내려가셨죠. 거의 네. 대부분 가셔서 손잡고 이렇게 네. 어쨌든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뭐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뭐 네. 재창이다 합창이다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간다 안 간다부터 사실은 뭐 내용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뭐 나름대로 자기들 이유가 있겠지만 솔직히 이런 어떤 그 우리 역사 속에서의 어떤 합의에서 하나의 족적을 남긴 하나하나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합의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결단력 있고 그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 생각보다 저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네네. 했어요. 단호하고 뭐 이럴 때 단호하면서 대범하고. 굉장히 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당내의 일각의 어떤 지지층 그런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과감하게 하셨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때 그렇게 보였잖아요. 일종의 추진력이기도 하고요. 일방통행으로 보이던데.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랬, 아니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보훈처에서 니무리안 행진곡을 합창하냐 재창하냐 할 때 잔머리 중에 하나가 1절은 빠르게, 2절은 느리게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따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그런 그 속정거에 비해서는 아 예전에 그런 예.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뭐 좋아 보였습니다. 일단 아니, 전 의원님.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아이고, 네. 예, 그래도 한 가지 뭐 저 약식 회견. 그러니까 이런, 그거는, 이런 시도는 그거는 좋은 시도인데 네. 사실은 이제 좋은 형식인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좋은 형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형식에 좋은 내용이 담겨야 평가할 만한데 시도는 좋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소화할 만한 능력이 안 돼 있습니다. 앞서 전 의원님 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너무 야박하니까 그래도 예. 하나라도 평가를 해 주신다면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할 것 없이 딱 하고 떠올라야 네. 진짜 잘한 건데 기억을 막 짜내야 되는 정도가 되면 실제 잘한 게 없을 가능성이 많죠. 대통령 기억 이전 이것도 네. 뭐 비판할 게 많으시군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자세와 태도 그다음에 의위의 선택이라든지 이게 눈빛이라든지 일단 자세와 태도 눈빛은 뭐 자세와 태도에서 일단 네. 이렇게 그렇게 호감이 가지가 않으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한에서부터 열 끝까지 이렇게 좋은 평가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취임 이후 첫 번째 기자회견인데요. 네,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다른 내용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네. 정말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문자 메시지를 권성동 원내대표께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냈죠.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쭉 말씀을 해오셨는데 오늘도 그런 이제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그런데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네, 뭐 정치인들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막 코멘트하지 않는다. 않는다, 네. 뭐 그러잖아요. 민생 안정에 몰두하다 보니까 뭐 정치에 대해서 관여할 시간이 없다 이런 이제 뉘앙스잖아요. 네. 근데 너무 뻔한 거짓말이잖아요. 너무 뻔한 거짓말. 보통 대통령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요, 네. 대통령 실장도 있고 홍보수석도 있고 대변인도 있고 또 인력이 꽤 있고 전문가들이실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언론 활동도 했고 그래서 예상 질문을 꾸려볼 것 같고, 그렇죠? 예상 질문에 당연히 국민의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텐데, 당연히 그런 모범 답안 같은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모범 답안 아니 제가 대통령이라면 준비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국민들 사실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10년을 그렇죠. 끼쳐서 네. 우리가 그렇죠.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고 네. 제가 당무에 개입하진 않지만 네. 앞으로 실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드리면 대충 무난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그 되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같지만 바라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솔직 담백함이거든요. 아니 사람이라는 것이 무오류의 존재도 아닌 것이고 하루에도 열댓 번도 더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이 사람인데 그러면은 대통령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 부족했다. 정말 더 잘하겠다. 그리고 이번 참에 정치 불개입 선언 하겠다. 그리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라는 선언 정도까지 해주셨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뻔한 거짓말을 저렇게 태연하게 해버리니까 아 진짜 이 무슨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얼굴 근육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저렇게 태연하게 할 수가 있냐. 정말 앞 다르고 뒤가 다르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무서운 거죠. 무서운 사람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살짜리가 들어도 이미 다 아는 거를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게 저는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좀 놀랬습니다. 진짜. 이현주 의원님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기자회견을 하신 거는 잘하셨다 이렇게 네네. 봅니다. 어쨌든 뭐 안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뭐 질문들이 다 피곤한 질문들이 예상이 됐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이제 뭐 사실 도어스태핑도 처음에 시도한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기자회견을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어떤 취지와 어떤 그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내용에도 좀 담아내셨으면 좋겠는데 국민들과 소통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내용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 하고는 조금 기대보다 미흡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은 나름대로 저는 뭐 그러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리고 이제 이준석 부분은 또 듣고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찌 됐건 뭐 오늘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 건을 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러나 질문이 들어오면 또 그쵸? 답해야죠. 그래서 오히려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오늘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니까 당과의 문제보다는 어떤 국정에 대한 이런 문제를 뭐 좀 더 제가 방법이겠네요. 얘기하면 좋겠다. 네. 양해해 달라든지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텐데. 지금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는 뉴스가 뭔지. 아니 지금 답변보다는 네. 나은 답변이었겠다는 네. 거죠. 네. 도망가는 그렇죠.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전 의원님한테 거짓말장이라는 욕은 안 들으셨을 그렇죠. 텐데. 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흔히 이제 그렇게 일단은 좀 그 순간은 이제 좀 넘어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어차피 답변을 하셔야 되지만 뭐 마음에 드는 혹은 그 썩 흔쾌한 답변하시긴 곤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뭐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인사쇄신. 그 대통령실의 인사쇄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묻고 했는데 그 인사쇄신을 지지율 반등의 어떤 계기로 삼지 않겠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부분, 살펴보겠다 정도였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의 기자회견, 100일의 기자회견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말씀이 뭔가 쇄신하겠다라는 각오와 거기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내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통령실의 전면 개편 혹은 뭐 어떤 부분적 개편이라도 상당히 뭔가 각오가 깃들어 있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과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아마 기자분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내용을 보면 어쨌든 특별히 인사쇄신은 지금 고려하고 계시지 않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정말 이렇게 국민들만 바라보고 지금의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면서 인식하면서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해보겠다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이 전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마 이렇게 국민들한테 실망스럽게 그러면 들리지 않았을까 보통 싶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첫 번째 하는 기자회견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잘해봐라 하고 박수치거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동안 뭐 그리고 대통령이 육성을 보통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이렇게 차분히 들어볼 기회도 됐고 근데 이번 기자회견은 두 분 평가를 보면 대통령에게는 약간 마이너스였네요. 그렇죠. 일단은 형식적으로 보자면은 시간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50분이었죠. 네, 너무 네. 짧았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대우조선 해양 이제 네, 하천 노동자들 예, 하천 노동자 그것을 국정 성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지점에서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국정 성과로 될 수가 있는 것인지. 임기 내 파업 사태가 마무리됐다는 거를 평가하시는 건가요? 뭐 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은 이제 뭐 노든 사든 불법은 엄단하겠다라는 정부의 원칙이 관철됐다라는 것을 이제 대통령께서는 성과로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분들이 한 평도 안 되는 그 공간에 스스로 용접을 해가지고 갇힐 때는 그 전에 사측에 의해서 폭력 사태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불법들이 막 자행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데서 한마디 언급도 없이 노조만 이제 파업하는 것만 너무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노조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마치 그것을 공정하게 법 집행을 통해가지고 노사 간의 원만한 타협을 이끌어낸 것처럼 성과로 말씀하시는 지점에 있어서는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경악스럽다라고 아이고. 평가를 해야 될지 오늘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정치 불개입 선언을 하시고 국정에 전념하시겠다라는 선언을 하시고 두 번째는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네. 지인 정부, 아는 사람만 쓰는 지인 정부 또 법을 우회해서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검찰 국가를 통해 가지고 수사 기소를 통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뭐 이런 등등의 국정 운영 기조를 완전히 바꾸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 요 세 가지만 오늘 선언을 하셨어도 지지율이 10%는 오를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일관되게 유지가 된다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아는 답이거든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일종의 지지율 반등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세 가지만 하더라도 당장 10%는 오른다. 이현주 의원님. 네, 그 지지율 반등 존으로 이제 네. 넘어가서 말씀을 하시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그 인적 쇄신 뭐 이거는 공통되네요. 제가 볼 때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거의 반토막 난 상황에서 그것도 100일밖에 안 됐는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뭐 그 인적 쇄신이라는 게 뭐 그중에 보면 조금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겠죠. 또는 대통령 본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주변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더라도 이것을 일신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겠다,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한 번 등용한 사람은 이렇게 잘 내치지 않고 계속 같이 가는 스타일인데 네. 이게 이제 어떨 땐 상당히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단, 대통령께서는 네. 이제 공적 인물이시니까 그 공사, 그러니까 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고 하시더라도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정기 방송을 해야 되고요.